오늘은 제가 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중에 잘못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체중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중 이동도 사실 이 단계별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좀 골프를 막 배우신 분들은 초보자분들 있죠.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 어드레스라는 자세를 하면서 이제 골프 처음 배울 때 하체를 최대한 고정하세요. 예. 하체를 잡아놓고 골프 스윙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하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할 때부터 하체를 잡아놓고 이렇게 팔로 들어서 팔로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해요. 예. 자, 근데 사실 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 혹은 거리를 멀리 내면서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하체가 얌전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 한국 오픈에서 정말 월드스타가 된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분이요. 다 아시죠? 네, 누군지 알 거는 같아요. 네, 최호성 프로라고요. 자,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최호성 프로의 스윙의 하체 동작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하체가. 그렇죠.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죠. 네. 네, 절대로 얌전하지 않아요. 약간 신준 프로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많이 돌리시네요. 네. 자, 또 한번 볼게요. 네. 아, 진짜 거의 하체가 뭐 고정, 예. 김연아 선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치고 나서 트리플 악셀 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장면, 이제 이 중계를 보시고, 아, 나도 내 스윙에 뭔가 희망을 얻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 네. 스윙을 보면요. 치고 나서 피니시 때는 오른발 떨어뜨리고 막 이런 동작을 해요. 몸을 막 엄청 많이 돌리고 막 이런 동작을 해요. 네. 하지만 임팩트와 임팩트 이후까지는요, 팔로우까지는 어떤 누구보다 좋아요. 네. 아. 자, 그만큼 하체를 굉장히 잘 쓰고 체중 이동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게 네. 임팩트고요. 자, 팔로우 들어오면서 오른발이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네. 체중을 왼쪽에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저 동작을 하면서요. 무릎도 한번 보게 되면요. 하체가 구부러졌다가 피는 동작이 여기서 보면은 나와요. 네. 그쵸? 굉장히 많이 절대로 구부러졌다 하체가 나오네요. 네. 얌전하지 않아요. 예. 네. 자, 보시면. 예. 네, 굉장히 하체 동작이. 예, 치고 나서 오른발을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이 드는 이 동작에서도요. 상체의 움직임은 또 얌전해요. 근데 치고 나서 피니시 때만 뭐 이렇게 해서 좀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트와 팔로우까지는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치고 나서의 동작이 조금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아, 저렇게 스윙을 해서 공을 잘 쳐? 근데 결과가 괜찮았잖아요, 이번에. 너무 좋았죠. 네. 저는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승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5위권이었나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던 프로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 한국 오픈에서요. 와, 저거 보세요. 예. 그 피셔맨이라는 낚시맨이라는 별명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낚시맨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저는 약간 김연아 선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트리플 악셀. 네. 예. 정말 스핀을 계속 돌고, 예, 착지도 좋아요. 그래서 이 하체를 얌전히 두고 있으면은 거리도 안 나고요. 선수들처럼 저렇게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얌전하게 이렇게 치는 골프는, 예, 초보자 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국에는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은 이 하체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러한 동작이 없으면요. 체중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 때, 자, 발이 그대로 얌전히 있고 팔로 들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에서 분명히 뭔가 하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들 팔로 이렇게 들고 어깨로만 뭔가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스윙을 할 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체를 잡아놓고 팔로 들었다가 다운스윙이니까 힘이 안 나요. 네. 뭔가 이렇게 반동의 동작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반동의 동작도 하체도 분명히 그 반동의 동작을 해야 돼요. 네. 네, 그거를 자꾸 상체로만 반동의 동작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하체를 잡아놓고 상체로 반동의 동작을 하려고 하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우선 하체를 잡아놓고 꽉 잡아 힘을 주고 버티고 하체를 안 쓴다라고 생각 백스윙을 하면 우선 백스윙이 다 안 가요. 네, 백스윙이 짧아요. 풀스윙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풀스윙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네. 네. 이 어깨를 일로 보내야지만 이렇게 뭔가 백스윙이 더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상체가 스웨이 동작이 나와요. 네. 그럼 이 스웨이 동작이 나오면서 백스윙을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스웨이 동작이 결국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 이 공을 이 스윗 스팟이라는 클럽의 중앙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골프는 이 클럽 중앙의 공을 맞출 줄 알아야지만 고수예요. 여기 끝에 맞고 안쪽에 맞고 이렇게 맞으면 여기 다 맞으면요 하수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계속 가장 가운데에 공을 계속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리가 이렇게 하체를 잡아놓고 머리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공을 치면요 저도 이렇게 정타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 이동이 우선 많으면 안 돼요. 이 오른쪽 왼쪽으로요 상체가. 그래서 이 하체를 잡아놓고 백스윙을 끝까지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국엔 하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성 프로처럼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하체를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체를 쓰는 사람들은 하체를 안 쓰는 사람들보다는 구력이 좀 더 된 사람들이죠. 체중 이동이라는 걸 먼저 좀 아는 거죠. 네. 체중이동을 해야지 거리가 나는 걸 아는 거죠. 자, 근데 자 상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체중이동을 오른발로 90% 보냈다가요. 또 왼발로 90%를 보내요. 네. 이쪽으로 9, 이쪽으로 1이 와 있어요. 9대 1이 와 있어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또 할 때 다시 또 9대 1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골프 스윙을 하죠. 네. 자,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중 이동을 네, 오른쪽으로 그래도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가 네. 많이 보냈다가 왼쪽으로 많이 보냈다가 이 많이 보냈다 많이 보내면 아, 왠지 파워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는 맞아요. 거죠. 네. 자, 그럼 제가 그 상상을 가지고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많이 보냈다가 왼쪽으로 많이 보냈다가 자 분명히 이렇게 많이 보냈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로 많이 보내면요. 일로 많이 가요. 또 일로 많이 보내면 일로 많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운스윙 때 스피드를 내면서 회전 동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 보냈다 이쪽 보냈다 하면 회전 동작이 또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체가 휘둘러지는 동작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보냈다 왼쪽으로 9가 다시 오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체중 이동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 왼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골프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네,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안 맞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요. 체중 이동을 다르게 좀 바꿔서 해보니까 그때부터 골프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게 현실이 돼요. 네. 예. 네. 근데 현실이 되는데 그 동작이 제대로 된 상상 속에서 나오는 동작이면 잘 맞아요. 예. 네, 쉬워요. 근데 그 상상이 잘못된 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중 이동은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체를 놓으면요. 자, 요 제 오른쪽 허벅지 바깥에 체를 놓으면요. 여기서요. 이렇게 이 클럽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스웨이 동작이에요. 네. 네,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자, 요 위치에서 자, 제 힙이 이렇게 밀리면 네. 너무 많이 가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9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 무릎이랑 골반이랑 다 이렇게
이 바깥으로 벗어나요. 자,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체중 이동을 하더라도요.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네. 약간 이 드럼통이 있다면 이렇게 드럼통 안에서 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이요. 자, 여기서 그렇죠. 저 지금 노란색 점이 보이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어. 이 약간 이 무릎이랑 골반이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 때요. 자, 체중 이동이 많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저는 없어요. 네. 근데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요. 여기에 6, 여기에 4라는 느낌을 생각을 갖고 해도 되는데 저는 약간 5대5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안 보내고요. 이렇게 백스윙이 들어서 백스윙을 들면 여기에 6, 여기에 4가 가요. 네. 그러면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5를 보내서 9대1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다운스윙을 해서요. 근데 여기에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9대1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백스윙을 해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9가 가 있고요. 다운스윙 때 자, 여기 1만 남기고 8만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순식간에 일어난 다운스윙 때 이 동작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그게 뭐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피드가 안 나고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골프를 치려면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요. 거의 이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드레스를 하면 이미 오른쪽에 체중이 살짝 있어요. 6대 4로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회전을 하면 자, 6대 4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자, 6이 있던 5가 1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에서 8이 넘어가는 것보다 6에서 5가 넘어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오른발에 1만 둔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우성 선수의 스윙을 보면 1로 많이 안 가요, 백스윙 때. 어. 가운데서 좀 돌고요. 오히려 이쪽에 좀 더 많이 있는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좀 많이 보내죠.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지죠. 네. 자, 왜 떨어뜨리겠어요, 이렇게요? 체중 이동이 완전히 되게 하려고.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개그맨도 아니고 신준 프로도 아니고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고 나서 이 동작은요. 이 동작은 체중 이동을 확실히 보냈다라는 동작의 신호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공을 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임팩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 게리 플레이어가 이런 스윙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샷을 한 다음에요. 네. 이렇게 걸어 나갔어요. 맞아요.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체중 이동을 다 왼쪽으로 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최우성 프로도 임팩트 이후에 자, 이런 동작이 예. 네. 결국에는 왼쪽으로 체중을 다 보냈다라는 동작인 거예요. 네. 네. 뭐 자. 결과적으로 최종학계가 또 네, 4라운드 때 5언더파 치고 해서 5위권이었으니까 그렇죠. 결과가 또 말을 해주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엄청 잘 쳤죠. 네. 네. 자, 그리고 이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체중 이동을 동작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작을 하면서 사실 체중 이동과 회전과 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체중을 밀면서 왼쪽 골반이랑 왼쪽 발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 동작을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최우성 프로가 치고 나서 이렇게 돌면서 끝내잖아요, 계속. 네. 네. 그게 회전을 하면서 체중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발목과 이 골반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왼쪽 발목과 왼쪽 골반 이 자체가요. 백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오른쪽 발목과 왼쪽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예. 네. 자,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왼쪽 발목과 왼쪽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이 없이 그냥 딱 잡아놓고 휘두르면 안 돼요. 회전 동작이 나오면서 체중 이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오른 이 양쪽의 힙이 이 오른쪽 카메라 딱 보면요. 제 힙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네. 네. 그래야 회전을 하면서 체중 이동이 되고 일로 가서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오른발을 일부러 뛰는 동작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죠. 얘를 일부러 뛰어내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발목과 골반을 이 고관절을 제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항상 자, 오른쪽 발목과 왼쪽 고관절을 골반을 이렇게 돌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 발목과 왼쪽 골반을 이렇게 고관절을 이용해서 골반을 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줄 알아야 체중 이동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체중 이동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또 이 회전이라는 동작을 하지만 발바닥으로 이렇게 좀 박차는 동작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왼쪽 다리 펴지는 동작을 얘기했잖아요. 최호성 프로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했다 다운스윙 내려올 때 구부러져 있던 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펴져요. 이 펴지는 이 동작이요. 무릎만 피는 게 아니라 이 발바닥으로요. 지면을 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면요. 최우성 선수의 보면은 스윙을 보면은 아~ 자, 왼쪽 신발 한번 볼게요. 자, 네. 왼쪽만 더 가 볼게요. 왼쪽 신발 보면요. 들려 있어요. 네. 네. 지면에 붙어 있질 않아요. 예. 네. 이렇게 왼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아~ 네.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점핑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을 박찬다는 거예요. 네, 지면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중 이동은 그냥 회전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면을 밀면서 이 동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밀면서 이 왼쪽 골반을 좀 올려준다라는 동작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면을 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박찬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그냥 회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지면을 이렇게 좀 박차면서 도는 거예요. 자, 체중 이동을 이런 식으로 좀 박차면서. 느낌에는 좀 약간 점핑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뛰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좀 발바닥에 신발을 좀 약간 지면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갖고 좀 박차면서 이렇게 친다라는 느낌과 함께 회전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잡아놓는다라는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일로 밀고가 아니라 위아래 동작과 지면을 박차는 위아래 동작과 회전 동작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쳐주시면은 훨씬 더 임팩트 맞는 혹은 이 다운스윙할 때 스피드가요 갖고 있는 지금 하는 잘못된 동작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요 스피드가 제가 볼 때는 한 두 배는 빨라지실 거예요. 어... 네, 그만큼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시 톰슨이 좀 장타가요. 그렇죠. 렉시 톰슨이 장타자잖아요. 완전 점프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이렇게 까치발 들듯이 치잖아요. 네. 그게 지면을 이용을 해서 체중 이동을 만들고 회전 동작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절대 하체가 얌전해갖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추려고 네. 너무 얌전하게 잡고 그냥 안 움직이려고 치면은 힘이 안 나요. 네. 자, 지금 제가 이 쳤던 이 동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하체 조용히 두고 이렇게 치는 것과 네. 자, 하체를 엄청 많이 쓰면서 쳐볼게요. 네. 자, 소리부터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체구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냐고. 맞아요. 예. 네. 자, 지금 이 동작이요. 네. 체중 이동과 이 회전 동작에서 힘을 내야 돼요. 이걸 잘 쓰고
다들 그냥 어깨 턴만 하고 팔로만 이렇게 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스피드 파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 동작을 제대로 하시면 저처럼 충분히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동작을 좀 이렇게 지면을 좀 일어나는, 미는, 점프하는 동작 플러스 골반이랑 발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 동작. 그게 바로 최우성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그 동작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그 동작을 갖고 스윙을 한다면 충분히 거리도 멀리 내고요. 장타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하세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오른발을 붙여놓고 친다. 자, 왜 그런 사람이 생기냐면요. 네.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네네. 오른발을 지면에 붙여놓고 이렇게 쳐요. 예. 네. 아. 슬라이스가 나니까 오른발을 붙여놓고 쳐요. 근데 슬라이스 나는 원인이 오른발 때문에 나는 게 아니거든요. 슬라이스 나는 원인이 결국엔 칠 때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 상체가 빨리 돌고 체가 늦게 들어오면요,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른발을 딱 붙여서 얘를 못 돌게 하는 연습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잡아버리면 체중이동이 우선 안 돼요. 네, 체중이동이 안 되고요. 오른발에 체중이 남아서 치게 되면 좀 뒷땅도 나올 수 있는 미스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으로 스윙을 고쳐야 되는데요. 이 상상을 제가 볼 때는 오른발을 잡아서 슬라이스를 고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네. 네. 오히려 여기서 릴리스하는 타이밍을 빨리 하거나 그립을 좀 더 스트롱 그립을 잡거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오른발을 잡고 이렇게 치는 동작은 네, 나중에는 결국 한번 보세요. 그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요. 나중에 스윙이 이렇게 돼요. 아, 오히려 뒤로 네, 오네요. 오히려 뒤로 빠지기 시작을 네.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서 슬라이스를 잡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체중은 왼쪽에 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백스윙 때도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가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돌았다가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낼 때 그냥 미는 동작만 하면 안 되고요. 지면을 박차면서 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좀 하체가 일어나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상체는 일어나면서 하면 안 되죠. 숙어진 상태에서 요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야 돼요. 체중이동을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프로처럼 나는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나지? 체중이동을 한다고 해서 나는 제대로 프로처럼 스윙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동작이 안 되셨던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동작을 바꾸게 만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